방광경 검사 안내. 안녕하십니까? 본 영상물은 방광경 검사의 개념과 목적,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술의 목적과 효과. 방광 내시경 검사라고도 불리는 방광경 검사는 요도를 통해 방광경을 삽입하여 요도와 방광 내부를 관찰하고 필요시 조직을 채취하고 결석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진단적, 치료적 시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. 방광경은 금속성 관으로 된 경성 방광경과 형태가 구부러지는 연성 방광경으로 구분되는데, 의료진은 시술 목적에 따라 적합한 기구를 사용, 필요한 검사와 치료 시술을 시행합니다. 한편 시술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불편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또는 가벼운 수면 마취 하에서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시술 전 준비 사항. 안전한 검사를 위해 현재와 과거의 병력이나 알레르기,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. 특히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지제나 와파린 등 항응고제는 시술에 앞서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. 마취의 종류에 따라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금식을 시행합니다. 검사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사 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술 당일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주십시오. 시술 과정과 방법. 시술 시간은 검사의 종류나 치료적 시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. 마취 등 시술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면 의료진은 방광 내부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합니다. 방광경 검사는 시술 목적에 따라 요도와 방광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것 외에도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소량의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의뢰하기도 하고, 방광 내부나 요관 내부로 도관을 삽입,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한편 검사 결과 치료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경에 장착된 기구를 이용하여 방광 내부의 종양을 절제하거나 결석을 제거하고 요관 내부에 배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거나 비대해진 전립선을 절제하는 등 다양한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. 시술 후 주의사항.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,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경우 검사 당일에는 진정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구를 다루는 일,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 등은 피하도록 하십시오. 내시경 삽입이나 시술로 인해 시술 후 1, 2일간은 하복부 불편감이나 배뇨 시 통증, 혈뇨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됩니다.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. 감염. 방광경 검사는 생리식염수나 조영제 등을 외부에서 비뇨기 내부로 주입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 방광염이나 신우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치료를 위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이 전신으로 진행하여 폐혈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주위 조직 손상. 내시경이나 기구 등으로 인해 요도나 방광, 요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, 조직 검사나 병변 절제, 결석 제거 과정에서 출혈이나 방광 천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추가적 시술이나 개복 수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. 요도나 방광, 요로 등에 발생한 이상은
초음파나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방광 내시경은 요도와 방광의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조직 검사나 치료적 시술 등 다양한 추가적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검사 방법을 결정합니다. 지금까지 방광경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